찰떡! 지금쯤 택배가 도착했을 거야. 태국 여행하며 너랑 다투고 연락 안 한 게 늘 마음이 아팠어. 화해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냈어. 너 맛있는 거 먹으면 금방 풀리잖아. 태국 야시장에서 먹었던 팟타이 기억나? 진짜 맛있었는데. 너 밀키트가 뭔지는 알지? 재료도 손질이 되어 있고 현지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양념도 다 준비되어 있어. 요리 못하는 너를 위해 친절한 레시피 카드가 들어있어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넣고 조리하면 돼.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QR코드 접속해서 셰프의 레시피 영상을 봐. 진짜 쉬운데. 태국 야시장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나서 너 생각 많이 나더라. 우리 베트남 여행도 기억하지? 그때 진짜 더웠는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짜주 한 입. 진짜 잊을 수 없는 맛이었지. 그 맛 다시 함께 느낄 수 있을까? 짜조와 같이 먹었던 보코도 보냈어. 너 맛있다며 엄청 좋아했잖아. 우리의 고기 사랑은 빠질 수 없지? 너와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어때? 내가 준비한 동남아 미식 여행. 나는 너와 다시 여행 가고 싶은데 마음이 풀리면 나한테 전화해줄래? 여보세요?